안녕하세요. 여기는 중랑구에 있는 면목시장입니다. 중랑 용마산 폭포공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시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찍어 드릴게요. 한 시간에 끝나. 조금은 재래시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중랑구에 잠시 살았어요. 그래서 면목시장에 와본 적이 있는데 기억은 별로 안 나요. 그래도 이 동네에선 큰 시장입니다. 면목시장. 지금 7시니까 피크타임은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대여섯시 많죠.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도 시장이고 이쪽으로도 시장이고 이쪽도 시장이고요. 이쪽도 시장인데 여기가 더 크네요.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재래시장입니다. 요새 전통시장이라 그러죠. 시장이라 이제 좀 후끈후끈해요. 어우, 그래도 밝네요. 옛날에. 그래서 이 들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빠졌죠? 이제 식사 준비할 시간이 지나서 그 전에 많이 나오시죠. 대여섯시. 뭐 이제 좀 더 있으면 먹기 힘들죠. 이제 30년과 방류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다 오염이 되겠죠. 중국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국이 힘을 쓰고 있어요. 그냥 모조리 수입을 안 한다 그러죠. 그냥 너희들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경제 앞에서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언제나 정겹습니다. 시장은. 뭔가요? 돼지 껍데기? 화음도 있고요. 이제 국화 시즌이죠? 네. 국화 꽃들도 있어요. 이거 이름 뭡니까? 크리스마스 하는 건데요. 요새 재래시장을 자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낮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좀 사람이 적어요. 지금은 이마트니 롯데마트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바람이 걸렸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조금 아닙니다, 시장이. 칼치. 아이고. 칼치 먹어본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5년? 5년 넘은 것 같아요, 5년. 제가 혼자 사니까 생선은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손질해야 되잖아요. 양념도 많이 들어. 못 해 먹어요. 이제 고작 할 수 있는 게, 이게 마트 가면 생선 푹 떠서 팔잖아요.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얼려서 냉동식품. 그거, 가자미 같은 거. 그런 거, 볶음밥할 때 넣어서 먹죠. 제가 좋아하는 게 토마토인데, 어우, 비싸요, 요새. 와, 레몬도 먹나요? 저거 싫텐데. 여름입니다, 여름. 아직. 더워요?
여기는 면목시장입니다. 여기 시장 분위기가 느낌이 아기자기하네요. 시장 사장님들께지는 아주 친할 것 같아요. 소담스러운, 비교적 조용하고 재밌는 시장이네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그래요. 근데 앞으로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일단 인구 문제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인구가 많이 없어진다는 게 결국 소비 감소거든요. 수산물은 많이 사는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이제 심리잖아요, 그 군중 심리. 정부라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 제스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또는 환경을 위해서 하는 제스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윤석열을 싫어하는 이유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싫어요. 사색이라는 게 있고 고찰이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사려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저 인간이 마시고 붓고 먹고 씹고 싸고 뭐 이런 기능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의견이라는 걸 들어봐야 되는데 공청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시민공청회가 많았어요. 그럼 핵오염수 방류 같은 거는 공청회를 해봐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대하는 학자도 있고 찬성하는 학자도 있을 거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제 일종의 컨센서스를 하기 전에 절차거든요. 동의 절차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정부는 동의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 절차가 있고 나면 국민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는 건데 위에서 정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밑에하고 안 맞죠. 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표시할 방법도 없고 거기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욕을 하는 거죠. 즉시 국민들은 나오면 저 새끼 전현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혐오 단계라고 보시면 돼. 야, 이쪽은 또 있네요. 엄청 크네요. 난 저 그 터널만 있어서 외곽도 있어요. 아, 이거 뭐. 와, 이제 추석 전이라 뭐 많이 나왔어요. 예, 5,000원입니다, 5,000원이야. 지금도 태극기세랑. 저거 샤인머스켓을 너무 많이 키웠나봐요. 농민들이. 이게 막 떨이로 나옵니다.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안 팔리면 이건 나머지 어떻게 해요? 생선들? 주인이 먹나요? 야, 나 그거 궁금해. 이거 외곽죽도 있네요. 탕으로, 이거 뭐, 누가 하는 거예요? 조선족이 하는 거예요? 베트남 시장 온 것 같아요. 야, 색상 봐라. 죽여주네.
양품점은 잘 안 되죠. 네. 나이 드시고 하실 게 없으니까 사업으로 옷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옷가게 안 돼요.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이 구매력이 없어요. 그죠?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젊게 입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맨날 뭐 마미보 하기 힘들어요. 여기는 좀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 같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우리 동네 가면, 전 광진구 사는데 사람이 없어요. 8시 되면 식당도 문 닫아요. 장사 안 되니까.